얘 지금 모프 이름 뭐예요 지금? 얘 슈퍼 블랙 헌터 햄파이드요. 오, 이거 유진 씨가 직접 해칭하신 거예요? 네. 오, 진짜요? 네. 오, 이 정도면 거의 그래도 좀 하이 퀄리티 애들인데. 맞아요. 이렇게 햄파이드인데 이만큼 까진 게 드물잖아요. 이게 얼마예요? 이게 얼마예요? 자기가 봤는데 그거잖아. 아니, 자기 거잖아.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에 레탈 페스타가 열린다고 해서 이렇게 차 안에서 인트로를 찍고 있는데 거리가 한 400km가 됩니다. 지금 출발해서 한 몇 시에 도착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현장 한번 찾아가서 팬들 소감이랑 뭐 다양한 생물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게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시죠. Let's get it! 쇼장 내부석에 들어왔는데 와 진짜 장난하게 부스가 엄청나게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레탈판 같은데 이렇게 규모가 진짜 많이 큰 것 같네요. 네. 사장님은 혹시 어디 가셨나요 지금? 사장님 지금 네. 점심 먹으러 가셨습니다. 아, 점심 먹으러 갔어요? 부스를 네. 비워놓고? 아 예. 돈 많이 벌었나 보네요? 포기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이번 레탈판 부스 네. 뭐 어떤 제품 들고 나오셨나요 지금? 아, 저희 렉사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렉사 제품이 확실히 좀 많이 견고하게 멋지게 잘 나온 것 같네요. 네 이번에 품질도 새로 네. 깔끔하게 하고 저희 신형으로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랩판 지금 이번에 이렇게 렉사 입장에 들고 나오신 거네요 그러면? 네 지금? 맞습니다. 오 이게 뭐죠? 좀 특이하네요 약간 이거. 저희 사장님이 약간 네. 좀 결벽증 비슷한 거 있어서 퍼스트 분진 날리는 거 싫어가지고 이렇게 먼지만 아~ 따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이거 판매하시려고 들고 나오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오, 얼마예요 지금 이거? 이거 30만원에 판매하고 이렇게 비싸? 아 농담이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하나쯤은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네, 괜찮아요. 어 이제 또 볼파이톤이고요. 네. 볼파이톤 엄청나게 많이 들고 나오셨는데 그렇죠 이쁜 것도 많죠. 오 얘는 뭐예요 지금? 얘는 슈퍼 마호가니 네. 블랙 파스텔 햇파이드. 오 비싼 것 같아요. 비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이 들고 나왔어요. 바닥재가 와 진짜 많아요 바닥재. 네. 완전 지금 바닥재만 팔러 나오신 것 같아요. 앞쪽 랩타입 하면서 이제 이렇게 총판하고 계신 거예요. 네 다 총판하고 있습니다. 오 멋지다 멋지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오시면 네, 그 안부 좀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방송 좀 제대로 하라고.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네. 어, 이쪽은 이제 레탈 시티 부스인데 와 글씨들이 그거 진짜 엄청나게 많네요. 와, 엄청나게 많이 있고 너무 많아가지고 와 찍지도 다 못하겠어요. 어 이제 닫아주시다 다시. Hi Reptile City Management.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I respect you. Yeah. Okay. Always. Yeah. Thank you very much. Bye. Bye. 와 이쪽에는 이제 언커먼 오 언커먼 하우스 상당히 성의 없이 핸드메이드로 글을 네. 쓴 거면 성의의 끝이죠 타자가 아니고 아 나름 성의의 표시네요 아 그럼요 오 여기 특허증 이 특허증 무슨 특허증이죠? 아 저희 슈퍼랩 자체가 출시한 지 3년 정도 됐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허를 출원을 했고 특허증까지 아예 등록이 다 끝난 상태예요 오 멋지네요 네. 엄청 이렇게 깔끔하게 제품들 DP되어 있습니다. 3년째 쓰고 있는 배너입니다. 아, 3년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 쓸 수 있는 거 써야죠. 아, 검소하게. 네. 네, 뱀렉산 뒤에 이렇게 정서 진짜 깔끔하게 작업 잘 되네. 연결해가지고 열이 들어가는 형태고요. 네네. 가장 스테디셀러 제품. 해외에서 뭐 저스틴 코비카나 좀 유명 브리더들이 많이 쓰고 있는 커브고요. 근데 상당히 크다. 이게 성인 남성 팔을 쭉 뻗어도 그럼요. 제가 가끔씩 들어가서 잠도 자요. 아 들어가서 잠도 잔다. 아, 여기서 그만 찍더라고요. 미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야, 패밀리스 파이톤 부스 장난입니다. What's up, brother? 지금 또 김군이. 반갑습니다. 지금 촬영 오셨나봐요. 아, 너도 유튜브 찍고 계신 거예요? 아, 네, 저 유튜브 찍고 있어요. 이번 쇼, 패밀리스 파이톤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왔는지. 패밀리스 파이톤 시작하고. 네네. 바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사실 쇼를 못했어요. 처음 있는 쇼다 보니까. 네. 약간 소개해드리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기 쇼장에서 진짜 제일 멋지다고 해야 되나?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와, 볼파이도 전부 다 볼파이도 너무 많아서 오늘 쇼 전경을 찍는다는 생각으로 찍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있다. 지금 몇 마리 들고 나오신 거죠, 사장님? 지금 총 98마리 정도 있었고 원래 더 데려오려고 했는데 네. 차에 더 이상 안 실려서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많이 파셨어요? 지금 온홀드 된 친구들은 네, 다 이제 분양된 친구들. 아, 여기 온홀드 된 애들. 네. 야, 장사가 잘 되네요.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패밀리스 파이터는 우리 채널을 통해서 한 번씩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릴 예정이니까 파이팅 하시고. 자, 수고하세요. 썸이다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중소업체, 큰 업체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1층에는. 1층 부석 쪽에 와 있는 부스인데 이쪽에 너무 부스가 이뻐서 제가 그냥 지나가려다가 들렸는데 혹시 사장님 여기 상호 어떻게 되는 거죠? 행복한 크레요. 아, 상호가 행복한 크레? 네. 아, 크레들이 행복해 보이네요 진짜. 너무 이뻐요 부스들이. 아니 1층에는 좀 큰 업체들이 이렇게 있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으시던가요? 아, 네. 3m짜리 제일 작은 업체에 꽃 하나. 아, 제일 작은 업체요? 아 근데 용감하게 이제 1층에 이렇게 당당해. 네. 아 근데 이 슬퍼해요 진짜. 너무 이뻐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혹시? 아 너무 재밌고요.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예쁘다고 하시니까 뿌듯해요. 아 뿌듯해요. 네. 아 촬영 협조해서 너무 감사하고. 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층으로 가는 계단입니다. 아 버스 규모가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도쿄네 사장님. 네. 아, 네. 아, 지금 손에 뭐 들고 계세요? 아, 얼굴, 저도 입양했습니다, 방금. 차 사장님이. 네. 아, 키우고 싶어가지고. 아, 찐텐으로. 아, 진짜로. 아, 진짜 네. 입양했어요. 네, 이렇게 세 마리 입양했어요, 이렇게. 오. 아니, 정가로 주고 사신 거예요? 네. 어,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뭐, 도쿄네 부스 처음이다 한번 제가 볼게요. 네. 유니게토라는 부스인데, 아, 여기 레오파드 거 위주로 이렇게. 좀 더 깔려있네요. 브리더로 직접 번식하고 계신 건가요? 일산에서 네. 한 성체 한 1200마리 정도 지금 데리고 있는데 축양해가지고 네. 직접 회칭한 개체들이에요. 쇼 처음으로 나오신 거죠 지금? 네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아, 나와보신 거 어떤가요? 메탈쇼? 아, 생각보다 네. 활기차고 사람들도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레오파드 개코 인기가 많이 떨어졌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아직 두 가지가 나시다 한번 놀러들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이쪽 옆에 또 부스는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아, 오인트 랩타일의 이원준입니다. 진짜 부스가 너무 이쁘네요. 와. 아니 이게 부스가 크레스티드 개코 분양하는 곳인데 크레스티드 개코가 아니고 액세서리 샵 같은 그런 느낌. 아 제가 제품 디자이너였어서. 네. 아 이제 원래 본업이 디자이너. 본업이 디자이너였는데 네. 지금은 뭐. 지금 이제 전업하신 거예요 지금? 예 올해부터 아예 작정을 하고 런칭을 했습니다. 아 작정을 하고? 네. 개체들이 되게 이쁘네. 전시를 이쁘게 해놓으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어, 얘는 뭐예요, 지금? 아, 감사합니다. 이 친구는 제가 운 좋게 네네네. 3년 전에 데려온 프라푸치노입니다. 아, 프라푸치노 운 좋게요? 왜냐면 그 저컬 릴리로 제가 데려온 친구거든요. 아, 뽀록으로 터진 거예요? 뽀록으로 터졌고, 이 친구 때문에 인생 도졌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조졌다는 거 보니까 또 저희 채널 또 아, 보고 그렇기 계신 때문에 그 표현을 좀 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건 부스가 너무 이쁘다, 봐도 봐도. 진짜 이쁘네요. 자, 일단 수고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는 이제 킴스 랩타이가 아니고 킴스 컴퍼니라던 채 지금 나와있습니다. 크레스티드 개코 브리더 팀인 것 같은데 부스가 상당히 크네요. 혹시 이름이 킴스? 네. 아니 저희 상호랑 똑같아요 지금. 알고 있어요. 이름의 뜻이 있나요? 뭐 원래 네. 처음에는 네. 제가 저랑 동생이랑 둘이 시작했을 때 아, 저희가 김씨거든요. 아 김씨? 아 저도 네. 김씨인데 동생이랑 저랑 네. 김스라고 복수로. 아 그래서 KK 네. 김스. 간단히 부스 소개 한번 좀 해주실래요? 아크릴장으로 아, 간단하게. 근데 이 LED 조명을 다 넣어놨네요 또 이렇게. 그냥 좀 예뻐 보이게 하더라고요. 오 이쁘네요 진짜. 와 개체 몇 마리 되고 나오신 거예요 지금? 저희 네. 200명, 아 200마리 정도. 200명이요? 와 그만큼 이제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농담입니다. 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부스가. 어, 쇼 처음 나오신 거예요 혹시? 네 이번이 처음이에요. 어, 처음 나오신 소감 어떠신가요? 정신없어요. 아 정신없어요. 네, 힘들고. 부스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일단 부스도 너무 깔끔하고 개체 수도 많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확실히 크레 인기를 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부스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시고 나중에 또 한번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저기 저희 사육장 보이는데 킴스 레타이저 사육장. 어 너무 반갑네요 여기. 아 비주류 뱀이 보이는데 오 콜로 브리드 있네요 여기. 야 인디고도 있는 것 같고. 어 비주류 뱀이 장난이 아닌 업체인데 사장님 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상원 크랙통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이번에 쇼 준비하면서 이제 상호 출간했어요. 아 이제 또 이름 만든 지 네. 일주일 됐어요 거의. 아 잠깐만 일주일 만에 이거 다 들고 나왔다고 이렇게? 네. 와 이거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건데 그거? 번개불에 꼼꼼한 목표지. 네, 어. 조금 아쉬운 점 많긴 한데 그래도 네네. 아 그래도 이렇게 색깔 있는 밴드를 되게 많이 들고 나오셔서 좀 멋진 것 같아요 다. 쇼 나와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준비하는 건 힘들긴 한데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다 과거형인데 네. 지금. 지금은 조금 피곤하네요. 아, 집에 가고 싶어서. 네. 일단 수고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 포스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와 여기 진짜 나 뱀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 부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오. 오 여기는 이제 오 헬로 레타요. 와 또 와 여기 볼 파이톤이나 오 야 호그노즈 오 비싼 밴드 오 오 잠깐만 이거 낯익은 얼굴 있는데 이거 난 이거요? 아 남준 씨 아니 네. 근데 여기 헬로 레타 부스에 계신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악어와 악어새? 부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어디 보고 얘기해야 돼? 아 여기 보고요. 어디? 아니 너무 노티하지 말고 분명히 생겼대요. 어디요? 저거요. 아니 분영이 아니 저속하게 분영이 뭐예요 분영이. 저희 볼파이톤 전문 헬로 레타일입니다. 먹이용 마우스를 주로 취급하고 있고요. 올해 농작을 좀 확장할 계획을 갖고 오. 있어요. 혹시나 먹이용 쥐가 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네네. 볼파이톤은 번식을 위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주로 번식 담당이 잠깐 여기. 아 이쪽에 네. 번식 담당. 갑자기 왜 그렇게 되셨어요? 악어새라니까. 악어와. 아 이쪽에 악어 이쪽에 악어 있어요? 저 악어예요? 아, 그쪽에 악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부스 너무 멋지게 이렇게 잘 돼 있고요. 이상한 잡도마 밴드도 아
이런 시기한 동화빈들도 많이 있고, 야 밴드 퀄리티가 좋진 않네. 아 형님 우리 방송 다 보시나 보네. 어, 좋진 않네. 얘 지금 목표 이름 뭐예요 지금? 예, 슈퍼블랙한테 햄파이드요. 오, 이거 유진 씨가 직접 해칭하신 거예요? 네. 오, 진짜요? 네. 이 정도면 거의 그래도 좀 하이 퀄리티 애들인데. 어, 맞아요. 이렇게 햄파이드인데 이만큼 까진 게 드물잖아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자기가 봤는데 그거 좀 몰라? 아니 자기 거잖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감사하고 좀 이따 다시 한번 놀러 들어갈게요. 네. 네, 수고하세요. 아, 여기 업체가 좀 특이한데 메두사 툴즈라는 업체인데 여기는 생물을 파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오, 부츠들이, 파충류 부츠들이. 야, 이 형도 팔고 있고 진짜 예쁘네요. 혹시 사장님 되시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메두사 툴즈 대표 정재환입니다. 아니 사장님 이게 파충류가 아니고 지금 용품을 들고 나오셨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파충류를 키우다가 네네네. 키우는 것들이랑 똑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편하게 아크릴 물감으로도 자기가 네. 기르는 걸 도색할 수 있고 그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색깔도 있고 네. 파충류 신화가 좀 커졌다는 느낌이 확실히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진짜 이쁘네요. 오 이뻐 이뻐. 오 여기 부스가 너무 이뻐서 왔는데 크레스트겠거든 엄청나게. 이야 진짜 많이 깔리는 크레스트겠거든. 이야 잠깐만 여기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아 사장님은 아니고 직원입니다. 아 직원이에요. 혹시 쇼 한번 나와보신다 어떤가요 소감이? 되게 저도 네. 막 몰랐던 개체들도 많이 볼 수 있고 저희도 크레 전문이긴 하지만 다른 분들 크레도 볼 수 있는 뭐 그런 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쵸? 확실히 직원다운 소감이었네요. 아니 너무 해맑으신 것 같아요. 아 크레스티드의 부스가 아니라 무슨 쿠키샵 느낌이야 쿠키샵. 진짜 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사장님이 일단은 좀 부담스러워서 얼굴은 안 찍을 거고 사모으면 간단하게 저희는 눈썹 공룡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누가 하시면 나중에 좀 더 다시 한번 놀러 들어갈게요. 예쁘게 한번 보세요. 아, 처음이에요 지금. 원래 개체들 아무도 안 찍어줬는데 오 예. 오 예, 익살인데 커버리지 엄청 좋네요. 네 익살 진짜 이쁘다. 괜찮나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마도록 할게요. 네 우스 아, 또 우리 채널 나왔던 우스 랩타일 사인이 야 오늘 또 뭘 이렇게 또 깔아 놓으셨대요. 많이 깔아 놓으셨네 여기 개체들. 여기 비주류도 또 많이 들고 오셨었고 이 아프리카 잡도마 잠깐만 사모님도 나오셨네요. 두 분 같이 나오신 거네요. 아니 그 같이 나오시니까 사모님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부끄럽고요. 네. 아, 부끄러우신 거 말씀 상당히 잘하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다음에는 더 이쁘게 하고 나오겠습니다. 아 지금은 아니다. 아니다. 아, 알겠어요. 이번 쇼는 뭐 어떻게 뭐 어떤 거 들고 나오셨어요? 일단 뭐 비주류랑 제가 리키 번식을 했는데. 아 리키 번식했어요? 네네. 제가 되게 이쁘게 네. 나와가지고. 와 잠깐만 이거. 이거 로컬 뭐예요 이거? 이거 GT고요. 이제 GT 네. 이제 컬러 믹스가 나오는 근데 아일랜드랑 믹스는 안 하고 네네. GT끼리만 해서 나온 아이라서. 얼마에 분양하고 있어요? 얘는 네, 다음 개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핑크 루아미입니다. 아, 하이핑크 루아미. 아. 핑크가 되게 진한 네. 루아미. 지금 여기 쇼장에서도 사인을 뵈니까 너무 좀 반가운 것 같아요. 아. 궁금한데, 괜찮았어요, 매출은? 아, 이번에 저는 네. 괜찮았어요. 어쩐지 얼굴이 밝으시다. 수고하시고 좀 이따 다시 놀러 오도록 할게요. 네. 네. 오, 이거 또 반가운 부스가 있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와. 장난이네요. 볼파이톤 엄청나게 많이 데려오셨네요. 사이... 이제 저 찍어주시면 안 되나요? 정말 몇 마리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네. 볼파이톤만 한 120마리 정도 데리고 와. 왔고요. 이제 뭐 모니터 태구 이런 거 종류별로 합치면은 총 다 해서 한 2, 300마리 정도 데리고 맞아. 와. 볼거리는 확실히 많아요. 와 진짜 안 팔릴 것들만 다 들고 맞아요. 아이비노 태구도 있고 와 이거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제 취미생활의 흔적들. 아 이게 취미생활이었군요. 네. 가장 큰 취미생활. 가족 이제 거의 가족. 아 거의 가족. 아. 하이라이트 있습니다. 아, 덕분에 영물. 곧 하늘로 승천할. 파이코더스 카페 파이코. 네 맞아요. 오랜만에 쇼 나오셨는데 네.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해주신다. 일단은 나오기 전에 너무 설렜어요. 왜냐면 네네. 너무 오랜만이라서. 오랜만에 나와서.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준비를 진짜 밤까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나오니까 한 시간 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집 가고 싶습니다.